경주시가 원자력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과학단지 유치를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가 수조 원대에 이르기 때문인데 강진 이후 커진 반원전 정서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미래 원자력 시스템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단지 조성 사업을 오는 2018년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와 우라늄 핵연료 제조시설, 제2원자력연구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연구단지 유치에 적극 나섰고 간포관광단지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지가 조성되면 5천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수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단지 부지로 30여만 평을 경주시의 방패장 유치지원금 1,200억 원으로 매입해 정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말 시에서 꼭 필요한 그런 데 써야 될 돈을 낭비하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비를 들여서 해야지 어째서 우리가 1,200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또 원자력 연구단지에 각종 실험 연구를 위해 150톤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조건으로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경주에 설치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돼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경주 광일에서 보여지듯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이 국가원자력단지로 적지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지질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며 연구용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패장 특별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패장 특별법에서 말하는 관련 시설은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구 목적의 연구 시설로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위해 원자력 연구단지 유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강진 이후 확산된 반원전 정서와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놓고 신중한 여론 수렴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